예, 이제 보스 잡으러 갑니다. 잡힐지 잡을지. 일단 완전 뭐 화력전이겠네요, 진짜로. 아까 그 세이브 포인트에서 수집 요소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엔딩을 먼저 보고, 예. 자, 이거 그냥. 같이 맞추니까 서두르지 않으면 육체가 붕괴될 것 같아. 저격 쳤어? I've spent a lifetime creating this moment, and you try to take it away from me. I will take what is due. My desires will be fulfilled. Rose is mine. What the fuck? You fulfilled your purpose. You disposed of my false children and the glorious device. Now, don't worry about those. I assure you I'll provide her with the evidence. So now you can die. This way! 붉은색이네? 잠깐만. 조합은 약초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네요. 단축키로 넣자.
After all, everyone dies. Oh, 뭐야, 뭐 파이어볼이야? 이게 저격 소총이 안 좋네. 이게 여기서는 오 피해. 안 보여 또. 그러면 나 라이터 고글 같은 거 없니? Now, Mr. Winters, I think it's time you left things in my hands. Rest now. The hell I will.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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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아, 맞기 맞기. I will take back my daughter. 하하, 두 번째 날라오는 거였어. 아, 아이템. 이게 뭐 청력장이죠, 뭐. 어, 아, 죽어밖에 없네. 맞기만 잘하면
아하, 이런 이런. 뭐야? 아. 몇 가지 패턴이 있네요. 네. I will not let him or anyone else get hurt for my dog. 아, 없다 총알. 아, 이게 사냥 싸우기가 좀 더 안 좋은데. 원경 날리려 그랬는데 역공당했어. 보스전이나 그런 거는 아, 뭐 저 같은 발콘도 한 번에 클리어가 가능하네요. 막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기. 초반에는 막기를 못했는데. Rose. 아, 로즈 구했네요. It's all right, Rose. It's all right. 아,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일단 몸이. 아, 이런, 이런. 얼굴 한 번을 못 보여주든. 아, 안 됐네요. Ethan! Ethan! Come on, Ethan. Come on, Ethan, wake up! 아, 아직 안 죽었어? 아, 아무래도 에단이 아. Keep moving, Ethan. There's a bomb in that thing that'll blow this whole village sky high. Hey, look at me. When I hit this trigger, we can't be anywhere near it. God damn it. 에단이 저 스위치를 당기고 가라 그럴 것 같아. 못 따라 에단 이제. I love you. Keep Rose safe. Hey, hey. Hey. 그치. You tell yourself. Now, come on, it's not that much further. watch over. Teach her to be strong. God damn. 아, 얘가 가져왔다 스위치. Goodbye, Rosemary. 아, 이로써 얼굴 한 번으로 안 보이네, 단이 죽는 걸로. 아, 이렇게 아버지의 뒷모습은 쓸쓸하네요.
구기운 여기 깜빡깜빡이네. 에다는 go. 이제 go take us up now. 아까 죽었다고 했잖아. Get moving. We have to get clear. No. We can't go, not without my husband. Mia, sit down and strap in. Not before you tell me where Ethan is. I know he wouldn't abandon us. Tell me what's going on. Where? Opa, 했네요. 스위치를 당겼네요, 에단이. What was that? I told you to sit down. What have you done? He's gone. I tried. 닥쳐. 닥쳐. He stayed so we could all escape. I'm sorry. Captain, you need to see this. BSAA didn't send soldiers. This is a bioweapon. What the hell were they thinking? 응? 이틀인 거야. 후속작을 또. Pick up the rest of the squad. Plot a course for BSAA Europe HQ. 남은 군대가 없는데? 귀여운 딸내미. 아, 이렇게. 아, 끝났습니다. 아. 예, 아, 뭐, 아, 좀 보도록 하죠. 예, 프롤로그인가? 이건 초반에 나왔던 그 동화 이야기 그 부분이네요. 게임을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지었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해외 평점도 좋고 국내 평가도 괜찮은 편이고 여러모로 선정은 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래픽도 뛰어났고 플스5로 해서 일단 로딩하고 세이브에 뭐 여러 오토세이브도 그렇고 그냥 세이브도 그렇고 거의 느끼지 못한 약간 체감을 느끼지 체감할 수 없게 순식간에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로딩도 없었어요, 사실상. 예, 게임 하는 내내 로딩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점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액션은, 뭐, 아무래도 에단 자체가 이렇게 전문적인 요원이 아니다 보니까 후반부에 크리스가 나오는 액션이 호쾌하죠. 쾌하고 그게 좀 여유로운데 에단 자체의 액션은 조금 답답하지 않았나. 뭐 좋긴 했어요. 근데 게임 장르적 특성상 호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어서 약간 체감 자체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막 이렇게
액션이 액션성이 뛰어나다고는 생각지 않고 오히려 이 게임은 캐릭터성이 참 좋았는데 아, 아쉽다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아, 다 캐릭터성이 굉장히 강한 지금 4인방 귀족들이 잠깐만요. 이거 좀 보고요. But the witch was strong, and father yelled, "Save our daughter!" So mother bore their child to safety as the forest was consumed. 아, 이야기 엔딩은 이렇게 아빠가 구해주는 걸로. 아. Any child who stares too long into the charred wasteland will be haunted by nightmares of getting lost while picking berries. Hello, my. 아, 이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야기가 나오다 끊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야기의 끝이 아버지가 희생을 해서 딸아이를 구해주는 이 지금 이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 캐릭터성이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캐릭터성이 굉장히 좋은 게임인데 그 캐릭터에 대한 개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뭐 이렇게 네모나 그런 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고 순간순간 그 캐릭터의 대화나 서로 간의 이제 갈등 그런 거를 거의 보여주지 않죠. 예. 마지막에만 조금 그런 게 잠깐 보였고 그 전에는 그런 게 일체 안 보였었고 해서 각 캐릭터들이 그냥 약간 소모된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두 번째, 세 번째 캐릭터 인형이랑 모로는 거의 이제 소모. 나름 전반적인 연출은 괜찮았고 특히나 2장에서는 공포감을 제대로 줬어요. 예. 약간 이게 컨셉이 다른 것 같아요. 네. 1장은 워낙 그 백작구인이 워낙 이미지가 세가지고 거기에 이제 눈이 많이 갔었는데 2장에서는 진짜 공포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을 줬고요. 3장은 좀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거의 하이데벨크 잡을 때는 거의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화력전, 총기 거의 난타 수준으로 예, 그 이후까지 계속 쭉 보스전까지 한 호흡에 갈 수 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다 한 10시간 좀 넘게 해가지고 1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숨겨진 요소까지 하면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꽤나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과연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만큼 그리고 평가 받았던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예. 꽤 중국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일본하고 중국 이름들이. 점점 게임 시장을 중국 사람들이 먹어가는 그런 파이를 먹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개인적으로. 네. 요즘에 모바일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중국물 먹으면 많이 망가지죠. 이거는 뭐 제대로 뽑힌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 전부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 그 문화를 지배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된다. 중국이 최고다. 뭐 그러한 약간 선민 우월 사상에 젖은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아무튼 다시 게임 얘기로 해가지고 공포로 빛나면 이블 이딘에 비해서는 조금 밀려요. 이블 이딘 이게 더 무섭고 한마디로 피떡이 되죠. 예. 피떡 같은 게 많이 나오긴 한데 그런 걸 하고 점프 스퀘어도 별로 없어요 이 게임은. 예. 그럼에도 재밌다는 거. 예. 그럼에도 재밌다. 그게 이제 다른 공포 게임과는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공포 게임은 많은 분들도 그렇고 가장 개발 제작사 입장에서도 편한 게 점프 스퀘어, 깜짝깜짝 놀래켜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해주는 거, 그런 게 많은데 이 게임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만차 있긴 있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런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점프 스퀘어 많이 있고 그럼 욕 많이 먹어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하게 했고 그리고 연출적이나 다른 이제 이벤트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제 공포감을 조성해 준다거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미지, 그러니까 성이나 이게 실내를 제외하고는 마을도 그렇고 이미지가 검은색, 흰색, 그리고 피색 이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표현되는 자체가 좀 더 임팩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생각 자체는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마을을 잘 표현한 거죠. 네. 등장인물이 많지 않았기에 각 인물들 간의 뭐 갈등이나 그런 거는 사실상 없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나름 보여줄 만큼 보여주지 않았나. 볼륨은 좀 짧은 감이 있어요. 제가 플레이 타임을 늦게 해가지고 한 11시간 뭐 죽었던 거 다시 로딩한 것까지 하면 뭐 11시간 반, 12시간 됐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약간 짧은 느낌?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의, 저 캐릭터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없어서 그래요. 저 반지? 아, 얘가 로즈인가 보네? Do you think the little boy will be able to touch the moon? Nobody can touch the moon, it's too far away. Wait, what if he has a rocket ship? Okay, then he can touch it, but it'd be very, very cool. 예쁘게 자라네요. 러시아 미녀 같은 느낌이에요, 왠지. Oh, 상당한 미인인데요? Oh. 대단히, 대단히 죽은 걸로 나왔네요. I have a lot of tests coming up. You know how it is. 테스트? 아, 시설에 있나 보네요. 좋았네. Talk of the goddamn devil. Duty calls. 테스트 할 게 많다 그런 거 보니까 시설 같은 데에서 보호를 받고 있나 봅니다. 무섭게 생겼어. 예쁜데 무서워. Yeah, I found her. Where else? The day of all days. We have a situation. You're needed, Evelyn. Don't you ever call me that again. Whoa, it's just a joke, Rose. I can show you things even Chris doesn't know I can do. 센데. Stand down. I can handle it. She's just a kid. Way to keep it together, Rose. 예. 다음 편에 로즈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다음 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크리스 할아버지 됐겠는데? 최강 전투연 크리스는 할아버지 됐겠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제 다음에는 로즈인가요? 이번에는 막그 둠레이더처럼 둠레이더와 스타워즈를 혼합한 건가? 막 염동력 쓰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완료 시간. 스탠다드로 난이도를 했고요. 완료 시간은 11시간 10분. 예, 11시간 정도 했습니다. 난이도 어둠의 마을 신규 난이도가 이제 추가됐고요. 시작할 때 어둠의 마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이게 최상 난이도겠죠. 보너스 메뉴 컨텍츠 잠금이 해제. 추가 컨텐츠 상점, 컨셉 아트, 피규어, 챌린지. 그리고 챌린지와 컨과 컨텐츠 상점에 챌린지 메뉴 챌린지를 완료하면 완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CP를 사용하여 추가 컨텐츠 상점에서 다양한 보너스를 구입할 수 있대요. 새로운 게임 모드, 무기, 컨셉 아트, 피규어 등. 새로운 영상도 레벨 디자인, 비주얼 제작 과정, 촬영 과정, 어둠의 마을 전체 버전 메이킹 다 나옵니다. 추가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WCX. 완료 데이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Gifts we gave, but more you took, she snarled. So more. 이거 원했던 게 아닌데. 챌린지. 열쇠 덧담 CP를 모을 수 있습니다. 보석도 다못 모았네. 보석. 보석 15개. 되게 항목이 많네요. 예. 완료 횟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예, 클리어를 하면. I gotta go. Do be sure you're prepared. 여기에서 새로 뭐 여기에선 생기지 않네요. 예. 뭐야 이거? 다단창 실린더 10만. 아마트 빅토리아 코람. 새롭게 진행을 해야지.
플러스.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예. 로 추가 콘텐츠 상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콘텐츠 상점. 아 예. 야 무한탄약. 하. 보너스 게임에서 적을 처치하고 하이스코어 더 머서너리스. 요게 약간 볼륨업이 되는 그런 요소죠. 잠시만요. 더 머서너리즈. 아, 무한탄약. 야, 이거 좋은데. 46,000밖에 없으니까. CP를 이용해서 무한탄약을. 야, 이런 그 파고들기 요소는 좀 있네요, 그래도. 무한탄약 샀거든요? 한번 로딩해서 무한탄약이 적용이 되나 볼게요. 돈을 주고 I gotta go. As you wish. 'Journey nears its end. How about some reckless spending to finish it off? Please. 아, 이건 새로 시작해야 되나 보다. 예. 아쉽네요. 무한탄약이 있으면 무한탄약을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새로 시작해야지 그런 게 적용이 되나 봅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은 즐길 요소가 있다라는 거, CP로 새롭게 아이템을 구매하고 새로운 모드 더 머서너리즈를 이용해서 기존과는 다른 이제 방법으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보너스 게임으로 적을 처치하고 하이스코어 겨루는 겁니다. 뭐 트리플 S 뭐 이런 식으로 아시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기록 경기죠, 기록 경기. 야, 에단은 얼굴이 안 보여.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은 이 노파도 마녀였다는 거. 와. 아, 잔인하다, 잔인해.
캐릭터의 중년의 느낌이 물씬 나죠. 예. 예전에 풋풋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듀크,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줬던 듀크입니다. 오빠. 아이칸. 아, 뭐 일단 엔딩을 봤으니까 좀 지치네요. 예. 뭐 수집 요소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거를 유튜브에 영상을 모두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바이오자드 빌리지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올리고 더 이상은 안 올릴 것 같아요. 예. 찾기 어려운 거 있으면 모를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엔딩 보는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느리게 저는 엔딩을 받기에 예. 빨리 인터넷에 아니 유튜브에 보니까 빨리 하신 분은 한 5시간 그리고 뭐 세계 1위 하신 분은 뭐 2시간 안쪽으로 뭐 엔딩까지 보셨더라고요. 이해가 못하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재미있게 즐기는 나름대로의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막 무섭거나 하진 않으니까 뭐 공포 게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도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